지금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5km도 채 되지 않고 있고요.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 시정이 매우 좋지 못한 편입니다.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9.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6.8도, 대구는 18.9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10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